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인간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중단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중단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중단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사 다시 그 죄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은호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모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완전히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인,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복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왕 대신 주님,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면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어때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임재하시면 악한 영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지만 어때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 우리는 천국 가게 되면 항상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생각하죠. 천국 가게 되면 내가 장차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의 천국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천국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미래의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현재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죽어서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미래의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사탄의 왕국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탐욕과 미움과 분쟁과 거짓과 음란, 이것이 넘쳐나는 이 세상의 나라만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의 나라만이 아닌 주님이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된 우리는 공중권세 자본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다가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죠.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바랬던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물질적인 나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나라, 성령을 떠나서는, 성령 밖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면 17장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뭐 물질의 나라, 물질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자, 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1편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언급된 의는 어떤 의일까요? 바르고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동성행위, 동성행위를 가증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동성애는요 죄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질도 죄고 다른 것도 죄인데 왜 동성애만을 더 유별나게 죄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라고 하는 죄는,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가정을,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게 되냐, 그러면서 여러분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들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죠. 그런데 내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죄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성애자들이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축제로 즐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조장하면서 여러분 동성애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축제로 즐긴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예?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를 구하고 그 의를 따라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아가면요 당장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당장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로 어떤 나라입니까?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기서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줄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인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게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어디서부터 임하느냐? 하늘로부터만 임하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안에만 있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이 아니라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돈 있으면요, 좋은 차, 편안한 차 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죠? 예? 돈이 없으니까 어때요? 경운기 같은 차를 타잖아요. 덜덜거리는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예? 우리 돈이 있으면 편안한 침대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인맥 있고 실력 있으면 편안한 직장도 다닐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편안함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환경과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평강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 원수된 관계였어요. 원수된 관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전에,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화목하게 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원수된 관계였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뒤틀리고 조금 어때요? 깨어지고 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그 사람 만나는 게 껄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완벽한 죄인인 나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 평안이 있겠어요? 안식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겠어요? 어떤 평안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은 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느냐? 이 평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여러분 연봉이 고액의 연봉을 받아도 오늘 내 안에, 오늘 내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픔도 여전히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아픔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자 끌고 왔어요.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잡혀왔어요. 잠시 후면 여러분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겠냐고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겠죠? 아니, 어떤 사람은 동공이 풀려가지고 사람도 안 보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시 예수 안 믿을게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자, 사도행전 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무슨 얼굴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 뭐 천사를 본 적이 있어야죠. 천사의 얼굴과 같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날 수 있었고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 평강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 번째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희락의 나라. 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라고 그랬어요? 희락이라 그랬죠. 왜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희락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희락의 영입니다. 기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성령 열매는 희락이잖아요. 근데 악한 영은요, 어떤 영이죠? 한숨과 단식의 영이에요. 슬픔의 영이에요. 분노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슬픔과 단식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을 보세요. 지금 뭐가 충만한지. 한숨과 단식이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집안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의 나라가 또 임하면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죠? 그 두 번째 이유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기쁨을 내가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 기쁨이야. 돈의 기쁨이 아니에요. 내 기쁨이에요. 주님 안에만 있는 이 기쁨이에요. 근데 내가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희락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기쁨이, 영적인 희열이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 언제나 등장시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기쁨. 그게 뭐죠? 잔치. 잔치 중에서 어떤 잔치죠? 가장 큰 기쁨의 잔치를 비유하는 혼인잔치.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혼인잔치.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라고 말해요. 천국은. 우리 예수님도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게 되면 개독교라는 말도 듣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그러면서 괜히 주는 것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주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손해를 보고만 살아가고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게 많이 있을지라도 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을 명해서 나는 돈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 영적인 혈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